강원도 횡성군이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에 전우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일장이 열리는 횡성시장에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치매 예방 주간을 맞아 장을 보러 온 국민들에게 기억지킴이 캠페인을 홍보합니다. 치매 예방 룰렛게임을 참여하면서 쉽게 치매 예방에 대해서 배웁니다. 게임으로 치매 예방에 대해서 배우니까 쉽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치매 예방 주간을 알리기 위해서 가두 행진을 진행합니다. 횡성군 치매안심센터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치매안심주간을 맞이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횡성읍 시가지에 50여 개의 배너와 전광판으로 국민들에게 치매 극복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광역치매센터에서는 홍보용 무료 컵홀더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19, 20일 양일간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7세 어린이 대상으로 치매 인식 개선 교육 및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1일 오후에는 치매 등록 대상자 보호자들과 횡성군 공급면에 소재한 화백나무 숲에서 산림교육 전문가와 가족힐링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횡성군 보건소에서는 치매 극복 주간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치매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진행된 다양한 행사 체험 활동으로 남녀노소가 쉽게 치매 예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